왜 벌써부터 울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요. 사는 게 힘들면 뭐 괴로운 생활이 뭐 순탄치 뭐 않으니까 그렇겠죠. 괴로운 생활이 그냥 왜 저분이 남편이라고 살까? 저분이 왜한 가족을 잃고 그냥 자식 때문에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사니까 사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인생은 없는 것 같은 느낌? 한번 물어봐요. 왜 이렇게 내 식구, 내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한테? 왜 이렇게 늘 본인이라는 이름 석자가, 뭐 누구 엄마라는 이름 석자가 늘 씹혀요. 늘 이렇게 구설수에 말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고 당신 가슴이 나한테 말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내 가슴이 정말 이렇게 열수 있는 자꾸라도 달렸다면 자꾸라도 딱 벗겨서 나 이렇게 안 한다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당신을 믿어야 될 사람이 당신을 못 믿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뭔 말일까? 진짜 결혼 전에는 이 사람이 효자인 거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당신 부모한테도 잘하면 내 부모한테도 잘하겠거니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분명히 이 시부모님하고 아들 사이는 너무너무 돈독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며느리라서였을까요? 며느리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처음에는 한달 정도는 그냥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분명히 뭐 시키신 일을 제가 저는 그 말씀대로 뭐 욕실 청소를 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남편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나 봐요. 남편이 집에만 오면 왜 그러냐고. 자기 어머니 고생하시고 뭐 하는데, 그렇게 오면은 막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번 손을 대시고, 시켰는데 안 했다고 하시고, 남편한테 이간질하고, 근데 남편은 내 얘기 믿어지지도 않고, 분갈을 해서 살고 싶어도 얘 남편이 너무 효자니까. 이 사람하고 이혼하자니 부부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고. 근데 시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반복하세요. 뭐든 하면 제가 뭐옷 하나 산 것도 거짓말 하시고, 제가 사치한다고 거짓말 하시고, 남편만 보고 살려고 하니 너무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남편 보고 살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든 게 아니라 진짜로 줏대 없는 것은 남편이라고 봐요. 남편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애기 낳고 지금 애기 낳고 사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내 부모가 소중하고 어느 자식이 부모가 소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자식이 어디 있겠어? 근데 나는 한번 정도 당신 남편이 지금 미워요. 싫어요. 당신 남편이 왜 싫으냐면 내 마누라가 진실로 아니라고 몸부림치고 있거든. 여보, 나안 그랬어. 여보, 나안 그랬어. 그냥 시어머니가 막 와서 이렇게 뭐 그냥 그래. 내가 애시라고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꼭다 해놓은 거. 그냥 한 척. 그 시아버지까지 같이 겸물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랑 눈에서는 아왜 우리 엄마를 시키지? 저는 낮에 놀면서 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네, 너무 억울해. 근데 내가 봤을 땐 당신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 같다고 신랑한테 말안 했으라고 나는 믿어. 신랑이 나를 아니까 많이 믿어줘. 그런 마음으로 믿었던 것 같아. 근데 신랑이 정말 당신 속마음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 아니라고 아무리 미아리를 쳐도 여보 내가 안 그랬어. 나 믿어줄래? 해도 자기 부모의 말은 하늘처럼 떠받들고 믿으면서 당신은 말은 전혀 안 믿는 당신 신랑이 너무나 비겁하게 보이고 그래도
어쨌든 내 아버지, 내 엄마도 가정이지만 당신도 가정이란 말이야. 한 가정에 가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솔직히 그래요.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솔직히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내 신랑 마음 편하자고 당신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왜 당신 말한번 정도는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대들하는 뜻이 아니라 신랑이 왜 확고하게 아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러셨어요 어머니? 아이 우리 아빠 다음에 잘하라 그럴게요.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당신 뚝뚝 이렇게 쳐주면 당신이 이해할 것 같은데 당신 신랑이 쳐주면은 아 우리 엄마 아빠 잘 당신한테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미안해 말은 안 해더라도 이거 쳐주면 그 뜻이 아닐까? 그치? 그러면 그 신랑이 알아주니까 억울하게 하더라도 그냥 내가 참고 살것 같아. 근데 지금 있잖아. 이게 다 폭발이 되어버린 것 같아. 또 뭘로 나를 올가미면서 나를 조질까? 또 뭘로 나를 힘들게 할까? 진짜 또 나를 또 구박을 할까? 지나씨 어떻게 보면 그냥 신랑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밉지만은 신랑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싫은 것 같아. 싫을 것 같아. 왜? 기다려지지만 나한테 또 뭘로 나를 트집을 봐서 혼을 내키까 그 모습에 오늘 당신이 참 안쓰럽게 보이는데 이 사람 신랑 천년이 갔든 백년이 갔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신 한은 당신 마음 절대로 몰라. 훗날에 당신이 없어 봐야지만은 내 마누라 귀한 줄 알지? 당신이 있는 날은 절대 귀한 줄 몰라. 그래서 분가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가도 그렇잖아요. 분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고, 솔직히, 당신도 솔직히 이혼은 못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한번 정도는 내가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당신 천하 없어도 내 가정을 그 무시를 당하시면서 가정을 되게 귀하신 여기신 분이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현모양처 다그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그냥 이번만큼은 우겨서 그냥 안살 각오로다가 그냥 나 거기서 그 집에서 나 그냥 빈털터로 나올지라도 그런다고 당신 안 굶어 죽거든. 이번만큼은 신랑이 내 마누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알게 해줬으면 좋겠어. 안, 당신 신랑이 당신 절대로 버릴 일 없어. 내말 믿고 절대 버릴 일 없으니 한번 정도는 우리 신랑이 당신이 소중한지를 이 가슴에선 소중한 줄 아는데 몰라요. 자기 가슴이 어떤 줄을 몰라요. 그걸 일깨워 주라는 뜻이야. 그러면 신랑이 조용하게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시부모는 천하 없어도 신랑 없을 때는 잘하는 시부모예요. 신랑만 와버리면 꼰지른데 선수야 선수. 응? 그것도 내가 우리 며느리가 잘했으면 칭찬해주면 더 잘할 거 아니야. 우리 애기 오늘 애비야 이렇게 했어. 더 잘할 사람이거든. 근데 왜 사람을 이렇게 피말라 죽이게 만들어?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신랑이 그좀 떨어진 옆으로라도 분가하실 겁니다. 이혼까지는 안 가도 될까요? 이혼 절대 안 해요. 당신 이혼은 한 대서 겁먹지 마요. 절대 겁안 먹으셔도 돼요. 절대 겁안 먹으셔도 신랑이 오히려 반대로 나 그냥 다 포기하고 나온다 생각하면 신랑이 보따리 잡고 신랑이 반성하시면서 아 분가시켜야 될 분가해야 되겠구나 그냥 근다고 노모를 볼 척이는 아니니까 알았죠? 네, 합니다. 고생하셨어요.